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여행을 하시다 보면 오늘은 어떠한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나 라는 그런 행복한 고민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한 샤브샤브 전문점을 한 군데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타지마야 하카타 키테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하카타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키테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요, 이곳 10층에 있는 샤브샤브 전문점을 소개해드리기 위함인데요. 바로 타지마야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을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이곳의 샤브샤브가 굉장히 맛도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가성비도 좋은 곳이라서 오늘 이곳을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대기하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잠깐 대기하고 가게로 들어갔고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런치 세트를 먹을 건데요. 지금 메뉴판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은 오테가르 코스라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타지마 코스입니다. 차이는요, 오른쪽 코스 같은 경우는 소고기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육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가지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첫 번째 콤부 다시라고 하는 다시마 육수와 두 번째 사천 육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곳의 점내 한쪽 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밥과 카레가 구비가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떠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링크 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요금을 내시면 음료 무한으로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 편에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샤브샤브를 해서 먹을 야채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유롭게 집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편에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자유롭게 무한으로 떠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식 나왔으니까요, 항상 그러하듯 잠깐 음식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충분해 그댄 빛에 취해 세상이 변
네,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면 닭고기는 따로 나오진 않고요. 돼지고기를 모듬으로 해서 알아서 한번 갖다 줍니다. 그 말인즉슨 그걸 다 먹고 나면 추가로 더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 요청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곳에서 스탠다드는 QR코드를 이용한 핸드폰으로 추가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곳에서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문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어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가 지원이 되니까요. 영어로 하셔서 이 핸드폰 화면상에서 어떤 것들을 주문하는지를 추가를 하셔서 전송만 하시면은 추가로 점원이 그 메뉴들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선택한 메뉴가 타베호다이라고 하는 무한 리필 코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주문을 하실 텐데 실제로 제가 여기에 자주 가는 편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 오더하는 시스템을 잘 모르셔서 아무래도 일본어 때문에 그러셨겠죠. 그래서 많이 헤매시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지랖이긴 합니다만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잠깐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영어 선택하셔서 자유롭게 편하게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오셨을 때 추가로 주문하시는 거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방법대로만 하시면 주문하시고 또 추가로 주문하시고 그리고 계속 식사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겐다즈 디저트를 먹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키시멘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키시멘은요, 일본 아이치현 지역에서 인기 있는 그 국수 면의 일종입니다. 칼국수처럼 얇고요, 넓은 모양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걸로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 키시멘을 주문하는 방법은요, 앞서 설명드렸던 추가 주문할 때 그때 그 메뉴상에 키시멘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역시나 저도 아이스크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마지막은 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히테 하카타점 10층에 위치하고 있는 샤브샤브를 아주 좋은 가성비로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전문점인 타지마야라는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위치도 굉장히 가기 쉬운 곳이라서 영상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